경례하는 김정민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에 의하여 건설된 우리 평양국제축구학교는 가까운 연간에 아시아 축구의 최강 수준을 돌파해서 세계급 수준에 도전할 축구 인재를 육성하자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소학반으로부터 나이별로 용민하고 축구에 재능이 있고 적성 체질을 가진 대상들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과정을 거쳐 선발한 다음에 학년별로 새롭게 구성한 교육 강령에 따라 기초과목 교육과 축구 수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재능을 가진 학생 소년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우리 학교에서는 국제축구연맹에서 공인하고 있는 우수한 축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실기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유학을 지명하는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도 여기에 와서 축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우리 학생들이 축구 수준이 높은 나라들에 가서 배워온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대상하는 것만큼 부대의 승리와 성량적 측면을 고려하여 교수 훈련의 각도 수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세계적인 축구 발전 추세를 알 수 있도록 전자와 담의 제품 준비를 비롯하여 과학적인 축구 발전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동작들을 부단히 반복 훈련시키며 질감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훈련 수단들을 연구 도입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날 배운 것은 그날로 반성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시범 동작과 설명을 통한 인식 교육에 커다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침실, 목욕탕, 식당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더욱 편리하게 해주고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식생활을 고려하여 용량 관리를 과학적으로 타산하며 잘 먹일 때 대하여 친부모의 심정으로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사와 기숙사는 물론 문화학생 시설까지 현대적으로 꾸려져 있어 학생들이 정말 아무런 불편 없이 마음껏 배우며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여 세계 무대에서 최우수 선수가 되겠습니다.